나라 이야기라는 동화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나라에 빨간 세모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 너무 심심한데? 아, 뭐하고 놀까? 생각해. 아하! 부자가 되어야겠구나. 요렇게 말이야. 하고 내 얼굴에 여기서 써보네요. 아, 아니야. 팬티가 되어볼까? 짠! 요런 팬티도 돼. 우리 친구 얼굴에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부자가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짠짠짠짠짠짠. 요렇게 모자도 되어보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요렇게 팬티도 되어보고 완전 재밌는 걸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모자 요렇게 모자 요렇게 팬티 다시 모자 요렇게 팬티. 우리 친구들 세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자도 되고 팬티도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막 놀고 있는데 세모 친구가 놀러 왔어요. 난 노랑 세모인데 빨간 세모야 나랑 같이 놀자. 너무 심심하거든.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우리 뭐하고 놀까? 나는 모자놀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꽃밭에 놀러가자. 꽃밭에? 그래. 그럼 놀러가 어떻게? 아니야, 나비가 되어서 놀러가는 거야. 우리가 나비가 어떻게 되는데? 완전 궁금하네. 요렇게 마주보면 나비가 된단다. 짜자자잔. 우리 꽃밭 한번 놀러가 볼까? 짜자잔 해서 이렇게 빨간 세모는 여기다가 이렇게 쭈쭈쭈 이렇게 꼬디에 앉고요. 딱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마주보게 꼬디에 찍찍이 다 있어요.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단다. 아, 이제 알았네. 빨간 세모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노란 세모와 빨간 세모는 나비가 되어서 요 꽃, 저 꽃을 놀러 다녔어요. 야, 있잖아. 저기, 뭐가 있냐면 냇물 있네, 냇물. 냇물 있다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 또 무슨 놀이 할까? 에이, 배를 만들면 되잖아. 배. 배는 또 어떻게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짠짜잔짜잔.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너는 돛단배니까 돛을 만들어야지. 아, 돛을 어떻게 만드는데? 완전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만들면 돛단배가 되는 거야. 이래서 빨간 세모와 노란 세모도 돛단배가 되었습니다. 우와, 진짜 재밌다. 점점 밤이 되네. 이제 자야 되나?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기? 저기 하늘에 별들 보이지? 우리 이제 별들로 변신할 거야. 별은 어떻게 변신하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변신하나 한번 볼까요? 노란 세모가 이렇게 되고요. 빨간 세모가 그 위에 이렇게 하면 별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노란 세모와 빨간 세모는 하늘에 별들에게 놀러가 재밌게 놀았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